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동해선, 경의선,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 행위들은 모두 김정은 독재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여 처음으로 북한 인권회의를 열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최악의 인권 침해국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국회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8년 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과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는 첨단 핵심 군사기술 등을 대남 도발에 사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